시점 많이 보셨어요? 좀 많이 작년에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언니가 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일하는 거 없어요. 놀고 있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언제부터? 좀 됐어요. 어? 원래는 우리 언니 사주 팔자가 이게 지금 음력 생일이에요? 음력 양력으로 어? 양력이지. 네. 네. 그래서 우리 언니가 항상 신점을 보면 네. 언니 신점 봐서 원래는 우리 언니는 한 군데를 좀 정해놓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네.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어? 어. 그리고 어디 가서 점 보면 이? 이런 제자라는 소리도 조금 많이 들어. 신기운이 많다. 네. 안 들어요? 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게 어딨어? 신점 보면 네. 이런 제자라는 소리 많이 안 듣냐고. 아, 들었어요. 들었지? 네. 네? 그거 물어보는 거야. 10군데 가면 네. 한 7, 8군데는 그런 얘기 할걸? 네. 맞죠? 네. 어? 언니 신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아직? 어? 응? 내가 왜 물어보냐면 네. 우리 언니가 지금 37, 36, 35 이 자락부터 신에서 많이 흔들어놨어. 어? 네.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우리 언니는 방울부채 안 들면 어? 술집에 가서 술 따라야 돼. 에? 아,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이게 사주 팔자가 그렇단 얘기야. 네. 어? 결혼을 해도 일부 종사를 할 수가 없어. 어? 이건 신을 받아도 그렇고 네. 내가 밤일을 해도 그래. 이해했어 언니? 네. 내가 살아온 게 언니야. 우리 언니가 사주 팔자가 네. 만만치 않아. 돈을 확 벌리는 사주도 아니고 돈을 모아지는 사주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을 해도 네.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없어. 가다가 브레이크가 불명이 걸릴 거거든. 어? 맞아 아니야? 맞아요. 어? 그치. 근데다가 또 보기에는 예? 선모스마처럼 깡패처럼 보여도 은근히 네. 어? 겁은 많아. 맞아요. 어, 뭐를 하려 그래도 밀고 나가서 하는 그게 보이지 않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네. 어? 그런데 내가 마음의 중심이 어? 잡혀져 있는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점을 맨날 보고 다니면 뭐 할 거야. 근다 그래서 신을 받아가지고 받으려 그러면 진작 받았어야지. 묵혀놓으면 뭐 할 거야. 근데 또 이렇게 받아놔서 또 불린다는 소리도 못해. 왜? 요사를 또 막 부릴 거거든. 받아놔도. 어? 근데 지금 우리 언니가 묶였단 말이야. 삼재에. 네. 삼재 때 가다 놨어 나를. 어? 지금 작년이 나가는 삼재였거든. 네. 근데 올해도 만만치 않게 또 삼재 아닌 삼재처럼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 작년에 동서상방이 다 막혔어. 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네. 나 우리 언니 뭐 물어보자. 여기 지금 사는데 지금 집에서 혼자 살아요. 네, 강아지들. 강아지들하고 뭐 먹고 사니? 그냥 뭐 쌀이 있으니까 응. 거기서 먹는 거지. 응. 내가 직업을 조금 섬겨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잖아. 네. 그러면 더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피폐해져. 네. 그다음에 내가 우리 언니한테 하나만 부탁할게. 우리 언니 신 받지 마라. 네. 어? 인대까지 버텼어. 네. 그지? 받아놓고도 불린다는 소리가 안 들려. 네. 어? 언니? 네. 불린다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언니. 네. 예? 고민을 조금 많이 하거든, 그걸로.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해왔고. 네. 안 했어요? 맞아요. 했지? 네. 그걸로 작년, 재작년 한 3년을 갔다가 네. 어? 되게 고민 많았을 거야. 네.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네. 안 했어? 했어요. 응? 그래, 무당집도 좀 다녀보고, 어? 응? 근데 마음을 조금 좀 다잡으라는 얘기야. 네. 응? 우리가 그렇잖아, 언니. 신은 받을 수는 있어, 네. 누구나. 어? 그렇지만 이거는 나와의 싸움이고 신과의 약속이잖아. 네. 받아놓고 엎으면 안 되잖아. 네. 그치?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해, 언니. 왜 그거를 못 보고, 엎을지를 못 보고, 아니, 볼 줄 알아. 선생님들도 볼 줄 안다는 얘기 안 따라와. 어? 자, 우리 언니 잘 들어봐. 네. 올해 그래도 언니 본인이 작년에 되게 힘들었어. 자작년에도 힘들고 네. 경자년 신축년 만만치 않았어 본인한테. 네.
많이 힘들었어. 어, 진짜 숨 쉬고 사는 건지 밥만 먹고 살았어. 우울하고, 어? 막 누워 있어도 뼈 생각 들고 유튜브 봤다가 뭐 봤다가 인터넷 봤다가 혼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근데 또 실상 받으려고 또 하면 용기도 안 나고, 네. 그 다음에 또 금전도 안 따라줬고, 네. 어? 그 다음에 어디 점집 가니 나를 팔 벌려서 버려주는 선생도 없었어. 네. 어? 진짜. 어? 그냥 받아라. 툭 던져놓고 말았어. 네. 근데 그거를 그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도 한 군데를 다니면 내가 신을 받을 용기도 없고, 네. 그죠? 신이 왔다고 해서, 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분리신이 아니면 언니 올려보내야 되는 게 맞아. 네. 그치? 근데 우리 언니는 조상고가 지금 많은 사람이야. 왜? 닦아놓은 게 조상 부모님 전에서 없어. 공줄이 이미 오래전에 끊겼어. 그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천지신령님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받지를 말아야 돼. 네. 자, 올해 만만치 않은 해운년이 될 거다 너한테. 예? 네. 올해 너를 후드러 까는 한 해가 되겠다 그래 할머니가. 어? 왜? 우울증은 우울증대로 걸려있고, 어? 돈은 돈대로 지금 고략질이고, 어? 그 다음에 내가 집에서 언니 활동을 해도 갇혀있는 것 같아서, 네. 솔직히 말해서 되게 게을러졌어. 네, 그건 어? 맞아요. 어, 아침인지 밤인지를 몰라. 내 생활 패턴이. 네. 밤낮이 바뀌어있어. 눈 뜨면 아침이고 눈 감으면 저녁이야. 내 생활 패턴이. 예? 무슨 얘기인 줄 알지? 그리고 네. 우리 언니 담배를 너무 많이 태운대 합니다. 좀 답답하니까 그냥 그걸로 스트레스 음료품. 어, 담배를 어쩔 때는 내가 꽂히면 하루에도 두 갑도 펴. 근데 진짜 그래서. 어? 어? 그 내가 건강 생각하래. 건강 안 좋아도 또 신받는 거 아니다. 언니 얘기인 줄 알았지. 네. 언니 받지 말고 지금 한 군데라도 정해놔. 정해놓고 다녀. 살려달라고 빌어. 어? 살려달라고 빌어. 빌고, 어? 지금 당장 구슬 할 수가 없어. 어? 뭐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돈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어? 지금 움직이지를 않아. 그냥 한 가지만 보고 있어, 한 가지만. 이 문이 닫히고부터 돈 들어오는 돈줄이 아예 끊겼어. 응? 그치? 내가 이민년은 언니, 네. 예? 쉽지 않은 해라 그랬어. 새로 시작하는, 어?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내가 사회 천원생이다 생각하고, 이 나이더라도, 어?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언니, 나중에 42, 43, 44이 너무 힘들어. 이해했지, 언니? 네. 어? 올 한 해 한 군데 정해. 정하고, 나 죽었소 하고 다니고, 나 죽었소 하고 이래. 이해했어, 언니? 네. 안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응?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어요. 어? 없어요. 어? 다 말해줬어? 네. 어? 그러니까 그래, 언니? 네. 어, 너무 서글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 네. 네? 내 인생이 서글퍼서 많이 지금 자괴감에 많이 빠졌었거든. 이해했어? 네. 내가 이게 신을 받아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내 상황은 안 되고 이게 진짜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어? 물론 신 받아놓으면은 옛날에 내가 생활했던, 우리 언니가 지금 생활했던, 본인이 생활했던 것보다 또 다른 세상은 분명히 예? 펼쳐지겠지. 그거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나와의 싸움인데, 우리 언니 자체가 의지가 별로 없어.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치? 네. 내가 인데까지 부모한테 덕이 없고, 네. 어? 인간 세상 살면서 사람한테 되었다고만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뿌린 씨야. 이해했어? 나 힘들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 주위에 이렇게 둘러봐도, 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거든. 네. 이해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락으로 계속, 응? 떨어졌단 말이야. 나는 남자복도 지금 없어. 네. 언니.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슬펐던 애가 딱 3년이거든. 지금 갇혀져 버린 느낌이야. 네. 이해했어? 그 모아놓은 것도 다 깨먹었던 수준이거든. 네.
맞아요. 응? 이해했어. 그 3년이 네. 곤두박질이야. 곤두박질. 힘들었어요. 응? 많이 힘들었어요. 어, 그래서 믿음도 없어. 무당한테. 그래서. 무당한테 믿음도 없어. 점은 보러 다녀. 네. 어? 답답하니까. 어? 그지? 네. 근데 내 속을 다 가다 놓은 사람이란 말이야. 네? 이해했지? 다 가다 놨어. 어? 그래서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시달렸던 게 지금 죽고 싶어, 죽고 싶다? 아, 죽고 싶다. 다 답답해. 아, 씨. 아, 답답해. 뭐가 답답한지는 모르는데 답답해. 본인이. 예? 갇혀, 나를 가다 놓지 말란 얘기야. 나 자신한테. 네. 이제 나가야 돼. 옛날을 조금 잊어. 나도 옛날에는, 본인이 항상 생각해. 나도 옛날에는 좀 잘 나갔는데. 예? 나도 옛날에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 망가졌어.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나 옛날에는 그래도 니그들 막보다 내가 더 잘 나갔거든. 나 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어. 근데 내 지금은 너무 힘들어. 본인이 매일 생각하는 거야. 어? 네? 그래서 혼자 있다가 울다가. 어? 혼자 울다가 웃다가 테레비 보고도 울다가 웃다가 혼자 그런데 담배만 막 빽빽 핀대. 머리 동강 묶고 아주 떡져가지고. 이해했어? 밥도 하루 한 끼나 먹고. 이거 좀 걷어내. 네. 네. 이해했었니? 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이민연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어. 네, 저도요. 어? 저도 올해 만만치 않네요. 하... 화이팅. 네. 내가 노력해야지 내 삶도 바뀌어. 네. 어? 그래야지 빌어주는 사람도 흥이 나는 거거든, 언니. 네. 이해했지? 네. 화이팅. 네.